야마 그쪽을 안 가도 돼 임마. 다 기다려준다 나도 백밀로 보면서. 오 시원해. 남해가 확실히 시원하네요. 산바람. 지도 새도 없이 올라가냐? 어째 클런치가? 클런치가 되게 부드러워졌어요, 제게. 어디야? 금산. 금산 타는 데지. 길가에서 보기는 다랭이 마을이 최고거든요. 여기까지 왔어. 다랭이 마을 너무 멋있다기. 여기가 뭐 다랭이 마을은 아닌데요. 다랭이 엄청 많네요. 다랭이 논이 쭉쭉 내려가 있네, 여기도. 이거 어디야? 야, 멋있네, 여기도. 산세랑 높네. 거꾸로 봐도 멋있다. 아 공기가 너무 좋다 진짜. 아 무 특유의 향이 있어 여기는. 여기가 두모마을이군요. 두모마을도 좋습니다. 두모마을 여기 두모마을이죠. 설명해드리자면 두모마을이 캠핑장이 있습니다. 마을에 저희가 민물이랑 바닷물이랑 만나는 데인데요. 중요한 게 마을이 크진 않은데 그게 좋아요. 바다로 섬이 아니지 산과 산 사이에 마을이 있기 때문에 마을 쪽에서 바다 바라보는 쪽이 되게 좀 갇혀 있으면서도 되게 오묘하게 예쁩니다. 그래서 두모마을 저쪽에서도 좀 캠핑을 하셔도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다에서 놀다가 민물에서 놀다가 다 할 수 있거든 저희가. 그리고 수심이 깊지 않기 때문에 애들이랑 또 같이 와서 하기 좋을 거예요. 물론 캠핑장이 있지만 무료 캠핑장이 아닙니다. 거기는 지금 제가 가는 데도 무료는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에 남해 쪽이 다 돈을 받아요. 남해는 워낙 예쁘기 때문에 저희가 도모마을이 아니죠.
두 마을은 저쪽이 반대편. 저 돌아서. 거기가 예쁘긴 한데, 두 마을 쪽이. 야, 탁 트인 이 길 너무 좋다. 아, 예쁘다. 진짜 너무 예쁘네요. 야, 바위 위에 등대 세워놓은 거 봐라. 고생 많이 하셨겠다, 짓는데. 야, 등대 하나 되게 풍기는 움치가 대단하네요. 등대 하나가 풍기는 저 움치라는 게 일어섰습니다. 잘 안 보여서 보여드리려고. 정말 좋네요, 풍경이. 아, 너무 예쁘네요, 진짜. 야, 예쁘다 진짜. 저런 운치가 있어야지 그래, 바다에는. 야, 산 위에 봐라 저. 에이씨, 남해가 이게 안 좋아. 산 쪽에 저 안개가 자주 껴가지고 보리암이나 올라가도 아침에는 해 뜨는 거 보기가 힘들어요. 진짜 그냥 북바다에서 볼 수 있는 거야. 올 때마다 제가 실패하거든요. 저는 또 아침에 움직이다 보니까. 다시 출발, 다링이로 출발. 왜 이렇게 뭐가 어색할까요 오늘? 아, 근데 이제 씨 오다가 폰 이 씨 카메라 꺼져가지고 예쁜 데를 찍었는데 어디까지 나왔는가 모르겠어요. 아쉽지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려니 해야죠. 어? 500m 앞 좌회전? 마을이 예쁜데 너무 많아요. 아, 일단 도로가 근처는 다 비싸기 때문에 여기가. 아, 평당 너무 비싸다 진짜. 어? 어, 좌회전? 뭐야, 큰일 났다 뺐다. 예쁘다. 너무 예쁘네요.
역시 브레이크 줄이 안 돼. 앞에 보니까. 예쁘다. 여기도 되게 예쁘네요. 마을이 조용조용한 게. 야, 이런데도 괜찮겠다. 뭐 어차피 저 앞에 섬들이 많기 때문에 뭐 쓰나미 이런 건 안 오군요. 이러면 뭐야 이거. 아, 산으로 올라가야 돼? 예쁘네요. 마을 자체가 죄송스러워요. 이런데 지나가면 괜히 정적 깨는 것 같아가지고. 참 좋네요. 진짜 오, 천천히 달리니까 또 너무 좋다. 너무 좋지 않습니까? 진짜. 아, 날씨가 좀 아쉽긴 하네요. 그래도 그 산이나 이 말 보니까 안개가 꽤 끼어있네. 미국 마을이 또 있네요. 미국 마을이 요즘에 또 많이 컸다더라고요. 제가 왔을 때보다. 오, 저 위에 수로 봐. 와, 저런 것도 멋이죠, 뭐. 아, 마을 작은 게 너무 예쁘네요. 여기도. 이런 거 너무 좋아해 나는. 이거 좀 말 그런가? 야, 펜션인가 저거? 펜션인가 보네. 야, 이런데도 괜찮다. 미국, 아, 미국 마을이구나 여기. 여기 미국 마을이 규모가 크진 않아요. 뭐 들어가도 뭐 별 거 없는데 여기가 땅값이 그래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아, 저기는 괜찮다. 예쁘다. 논도 이, 또 익을 때 오면 얼마나 예쁘겠어요. 가을에는 다시 그 어디야, 거기 어디지? 아이씨, 이름 까먹었네. 나 왜 이렇게 요즘에, 아, 기억이 안 나지. 뭐가 큰일 났네. 집을 짓네. 그러면 여기가 된다는 소리네. 여기도 땅 사가지고 건물 지을 수 있다는 거네. 아, 예뻐 여기도. 맞네. 뭐가 많이 생겼네 여기도.
예쁘다 진짜. 예쁘네 예뻐. 가다가 다랭이 말 나오면 살게요 제가. 뭔 토요일 아이가? 사람이 왜 이렇지? 뭐 많은데 전부 다 씨 독일인 마을에 다 있어 사람들. 예쁘네요 이런데도. 오페라 하우스 펜션. 잠시만 내가 갈라야 하는데 올빼 수욕장 아니야? 맞는 것 같은데? 잠시만. 저긴 좀 그렇다. 이쪽에 수욕장은 뭐 칠대 좀 있는가? 아, 여기는 칠대 좋네. 텐트 쳐야겠다, 저기. 저 도로가도 좋고. 여기 쳐야겠네요, 그냥. 두곡의 수욕장. 두곡 월프의 수욕장. 두곡 월프의 수욕장으로 가야겠네요. 두곡 월프의 수욕장 그냥 바로 들어갈까? 4시 9분인데? 일단 갔다가. 아이씨, 갔다 올까? 다시? 아이, 내일 어차피 아침에 또 다시 지나가긴 해야 하는데. 예쁘네요 여기도. 야, 이 나무 봐라. 느티나무 너무 멋지다. 맞죠? 야, 느티나무 멋있다.